자, 이제 4장을 한번 공부해 보시죠. 자, 위, 중궁, 왈, 이유, 지자, 성차, 각이면, 수, 욕, 물용이나 산천은 기, 사, 저하. 공자께서 중궁을 이르사대, 즉, 중궁을 대놓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중궁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다라고 중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지자, 이 자는 이게 그 얼룩소 리 자예요. 얼룩송아지. 그 얼룩소의 자식, 즉, 얼룩송아지가, 엄마 수는 얼룩소였지만, 그 송아지가 성차 각이면, 성자는 붉을 성자예요. 그러니까 털빛이 전부 다 붉고, 그리고 또 각, 각이라는 것은 뿔이 잘 났다는 뜻이에요. 뿔이 잘 났다면. 수욕 무룡이나 사람들은 저 송아지의 엄마 소가 얼룩소니까, 그죠? 쓰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비록 쓰고자 하지 않으나 산천은 기사자. 원래 제사를 지낼 때 산천에 지내는 거잖아요. 그죠? 천재에 지내는 거니까 산천의 그 신은 기사자와 그것을 놓아버리겠는가? 버리겠는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하나는 왜 갑자기 성차각이라는 말이 나왔는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유지자라는 말이 나왔는가를 보시면 돼요. 이 자는 잔문이요. 리 자는 이게 얼룩소 리 자예요. 그래서 잔문, 무늬가 섞인 거예요. 성은 적색이니, 성은 붉은색이니, 주인은 상적하야. 생용성이라. 주나라 사람들은 상적, 붉은색을 숭상했어요. 그래서 주상적, 이렇게 해요. 주나라는 붉은색을 숭상했다. 그래서 생용성이라. 생자는 이게 희생생자지요. 희생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천재, 하늘에 제를 올릴 때 쓰는 산짐승, 재물, 이렇게 생이에요. 그 희생으로 잡는 고기는 붉은색 수였단 말이죠. 각은 각 주정하야, 각이라는 것은 뿌리, 주, 주는 둥글다, 두루두루라는 뜻은 바로 둥글게 잘 난 거예요. 둥글고 바르게 나서, 그러니까 거기 잔주에 보면 완전 단정 이렇게 나왔지요. 주라는 게 완전이라는 뜻이고 정자는 다 단정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뿌리 이렇게 삐뚤어지거나 꽈지거나 이런 게 아니고 반듯하게 탁 난 소를 말해요. 중희생야라. 중자 밑에 거성 이렇게 써 있지요. 이럴 때는 중자가 가운데 중자가 아니라 이런 때는 맞을 중자예요. 거기에 맞는다. 우리 적중한다 할 때 중자도 맞을 중자를 쓰인 거예요. 희생에 맞더라 이거죠. 여기서 이제 이 문구 때문에 여기서 그 교각살우라는 말을 설명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뿔을 바로 잡다가 소를 잡는다 그런 말이에요. 용은 용이 제야라. 용이라는 것은 제사로서 쓴다는 거다. 산천은 산천지 신냐니 산천의 신이니 언 인수불용이나 말하되 사람들은 비록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필불사야라. 저 신들은 반드시 버리지 않을 것이다. 원래 집사자로 써있지만 이게 옆에 제방변이 붙어있는 버릴사자의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중궁이 부천이 행악고로 중궁이 아버지의 그 신분이 천해요. 그 술도 못하고 행악, 행실을 할 때는 거성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행알행자가 아니라 행실행자는 거성으로 썼어요. 행실이 아주 좋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궁은 공부를 하려고 해도 자기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자기는 위축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부자께서 이차비지하야, 공자께서 이 소를 가지고 비유를 하셔서 이 부지약이 불능패 기자지선이네.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악행이 그 자식의 선행을 폐지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니 여 중궁지현이 자당 견용어 세하라. 말하되
아니 중궁 같은 현명함은 스스로 마땅히 세상에 쓰여질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죠? 그러니까 이 가난 대물림, 여기서는 그 악행 대물림, 이게 이제 연좌제 그런 문제지요? 그런 거는 배제한 거죠. 그러나 차는 중궁운이요, 비여 중궁원해라. 그러나 이것은 중궁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논한 것일 뿐이고, 비여 중궁원해라. 중궁과 더불어 말한 것은 아니더라. 이거죠. 범씨가 말하기를, 이 고수 위부이 유순하고, 그 예를 들은 거예요. 이런 예를. 고수같이 아주 참 그런 나쁜 사람이었죠. 고수 같은 사람으로서 아비를 삼고서도, 아버지를, 고수 같은 아버지를 두고서도 순이금 같은 사람이 있었고, 이 곤 위부이 유아니, 또 곤 같은 사람으로 아버지를 두고서도 우임금 같은 사람이 나왔으니. 그렇지요? 고수는 그 새로 얻은 그 자기 첩한테 마음을 뺏겨서 새로 난 자식이었던 상이라는 사람과 함께 순임금을 죽이려고 별짓을 다 했다라고 나오잖아요? 명절에 나와요. 그리고 또 곤이라는 사람은 그 9년 홍수가 났을 때 다스리라 했는데 다스리지 못해서 물이 역행을 하고 중국 전체가 또다시 물바다가 돼서 난리를 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대를 이어서 우임금이 그 홍수를 다스렸다고 하죠. 고지 성현이 불개요 세리 상이라. 그러니 옛날 성인과 현인들이 세류라는 것은 뭐예요? 세류는 가문과 종류예요. 그 가문과 종류의 계류되지 않은 것이 상. 오래 상절에서 해야 되겠네요. 그 가문과 그 종류의 계류되지 않았던 것이 그 유래가 오랫동안 이렇게 되왔던 거다 말이죠. 공자님 때 와서 비록 중궁한테만 딱 말한 게 아니라 그 천년 전, 그 2000년 전 쭉 거슬러 올라가면 그 우임금 때라든지 순임금 때라든지 그런 분들도 다 자기 아버지의 악행이 자식한테 폐를 끼치지 않았던 예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능계 부지과하야 변학 이위미즉 가위효이라. 자식으로서 그 아버지의 허물을 고쳐서 아버지가 잘못된 마음을 고치시게 해서 변학 악을 변화시켜 위미 좋은 쪽으로 가게 한다면 가위효이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라고 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짚어서 말씀드릴 거는요, 옛날에 천자가 제를 올릴 때는 이 봉건제도라는 걸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지요. 천자가, 내가 천자라면 내 큰 아들은 나를 이어서 내를 천자고 그 밑에는 제후로 봉해줬지요. 그러니까 천자가 제를 올릴 때는 이 수많은 제후국들에서 전부 다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각사로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은 소를 몇 마리 쓰는 게 아니에요. 몇십 마리를 잡는 거예요. 통소를. 근데 색깔이 여기서처럼 얼룩 점 같은 거 하나만 있어도 제례예요. 주상적이니까, 주나라 때는 붉은색이니까 순수한 소만을 골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50마리를 쓴다고 하면은 봄부터 50마리만 고르는 게 아니라 한 70마리, 8마리, 80마리 골라놔요. 골라놓고서 뿌리, 아까 여기 주정이라 했는데 주정이 안 된 것들은 봄부터 이렇게 바로잡기 해서 뿌리 잘 된 건 골라놓고 조금 잘못 된 것들은 뿔을 이렇게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관리자가, 희생을 담당한 관리자가 조금 잘 모르면 그냥 생소에 뿔을 동시에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소를 죽이는 경우가 되는 거죠. 거기서 분명코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었던 거야. 거기서 이제 소뿔을 바로잡으려고 하다가 교각살우라는 그런 음숙의 말이 된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비 중궁할 희유지자의 성착하기면 수요부룡이나 선천은 기사저암
이는 잔문이요 성은 적색이니 주인은 상적하야 생용성이라 각은 각주정하야 중희생야라 용은 용이지야라 산천은 산천지신년이 언인수불용이남 신필불사야라 중궁이 부처니 행악구로 부자의 이차비지하야 언부지약이 불릉패 기자지선이니 여중궁지현은 자당견용어세야라 연이나 차론 중궁운이요 비여중궁언야라 범시할 이고수이부이 유순하고 이곤위부이 유우하니 고지성현이 불개여세류의 상의라 자능계 부지과야 현악이위미즉 가위효이라